춥지? 많이 춥겠다. 여기보다 춥지 않아? 거의 무슨 10도? 지금 이 옷을 오랜만 입고 있어서 민망스럽지만 다들 벗을 쳐다보고. 순 없어. 그치. 왜냐면 너무 춥거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죠? 가정식 먹으러 가는데 원래 가려고 했던 데에는 갑자기 예약은 해놨는데 시인이 공사해가지고 밖에서 앉아야 된다고 하시는 거야. 근데 여보가 계획을 엄청 많이 짜놨기 때문에 플랜 B, 플랜 C, 플랜 C, EBC, ABC, D가 많아서 다른 가게로 바로 맞아. 갈 수가 있었다. 그곳은 바로 우리 앞에 있습니다. 클링에 비에트. 유기농이고 가정식 다양한 음식 맛볼 수가 있어요. 아주 핫한데요. 기대가 되네요. 여보 오늘 어땠어? 오늘 축구 경기? 나는 여보랑 같이 이렇게 경기 보러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경기장 앞에 잔디밭 앞에서 앉아 있어가지고 되게 시간 훨씬 잘 느꼈고 직접 배양 경기 오랜만에 보러 가니까 내 추억도 많이 떠올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번엔 달랐지. 왜냐면 일단은 여보랑 같이 보러 갔고 또 김민재 실치로 튀는 거 보니까 너무 신났어. 맞아, 진짜 시간이 훅 갔어. 맞아. 뭔가 김민재 시험을 보니까 되게 순수해 보여. 겸손해 보이고 키도 커. 되게 크고 거대해. 되게 거대해. 거대한. 난 거대 나왔는데. 근데 진짜 되게 열심히 뛰는 거야. 친선님에도 진짜 온몸에 받쳐서 맞아. 위생하는 거야 진짜. 맞아. 그 영상 첨부해야 돼. 우리 와, 찍었잖아. 우리 찍었어. 그리고 앞에서 경기관들 다 막아놨어. 와커 계속 보이잖아. 맞아. 걸려졌다. 근데 제일 재미있었어. 열심히 뛰었고 첫 번째 골 이제 모나코 넣었는데 그때 김민재가 실수도 했어. 그건 실수가 했는데 그 이후는 실수 하나도 안 했어. 오히려 잘했지. 나 지금 람이라는 잡지에서 나오는 기사 보고 있는데 벌써 나왔어? 벌써 나왔어. 거기 이제 사실상 잡지들은 되게 짠 맛이 나. 되게 엄격하게 평가해주고 김민재와 코테츠카 그리고 올레 우리 골키퍼 고만 다 B 받았고 유일하게 무시할라만 베스트 A를 받았지. 근데 다른 수비수들은 뭐 예를 들어서 데이비스 C 받았고 파바디나 마즈라비는 D 받았어. 진짜 수비수 중에 톨리에트 빼고 엄청 잘 뛰었어요. 깔끔한 훌륭한 경기로 보면 돼. 그리고 내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기말로 민재 김 Der Neuzugang tritt als klarer Abwehrchef auf, gibt Kommandos und leitet seine Mitspieler immer wieder an. 무슨 말이냐면 수비진 중에 얘가 빠스야. 팀메이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리더가 된 거고 그리고 수비뿐만 아니고 앞에도 악센트 보여준 거야. 뭐 예를 들어서 키패스도 해주고 앞으로도 많이 튀고 그런 모습 많이 보여줬고. 맞아. Leistet sich unmittelbar vor dem 0-1 einen katastrophalen Fehlpass. 맞아. 거기 이제 모나코가 첫 번째 골 넣었을 때는 실수 내내 했고 미스. 그거 하나 구체적으로 다 적어놓은 진짜. 거네. 진짜. 맞아. Buckled in the defensive don't count. 그래도 그 이유는 진짜 실수는 하나도 안 했다. Versucht einige Mal mit Vorstößen den Spielaufbau voranzutreiben. Upamecano ersetzte den Südkoreaner in Hälfte 2. Ram Note 2. 네? 그래서 앞에서도 많은 악센트는 보여주려고 키패스도 많이 해주고 앞으로도 많이 튀고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봤잖아. 그래서 전반적으로 훌륭한 퍼포먼스였고 후반에는 우퍼메카노로 교체가 된 거예요. 맞아. 그때부터 비우기 시작했지. 아 그렇지. 그 이유는 이제 눈물 났어. 큰 선진이 난 거야. 그리고 우리도 미리 떠났지. 너무 추워가지고 이게 홈구장 알리안스 아레나에서 뛰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피 많이 맞게 되었어. 선수들도 비 많이 맞았겠다. 진짜 선수는 진짜 엄청 추웠겠다. 진짜 대부분 다 김민지도 그렇고 반발만 입고 뛰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이런 날씨가 그렇게 되면 긴팔 입어야 될 것 같아. 그래도 전반적으로 좋은 경기 되었어. 김민재가 사실상 온 지 얼마 안 되었고 한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서 갔다 온 거야. 그래서 시차 조금 아직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었지만 다른 경기보다는 훨씬 많이 뛰었어. 거의 60분? 60분 뛰었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번 주말에 라이프치히랑 이제 슈퍼컵 경기 될 것 같은데 우리 감독님 투헬 아마 테스트 해본 거야. 얘가 체력적으로 얼마나 많이 뛸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이 팀메이트들이랑 호흡이 맞는지 한번 보고 네가 봤을 때는 합격한 것 같아. 합격한 것 같아. 이번 라이프치히 경기 때는 데이비 씨랑 돌리에트, 김민재, 앤드 바밧 아마 이렇게 나갈 것 같아. 그리고 상당히 잘할 것 같아. 조합이네. 네. 근데 난 이제 점심도 안 먹고 배가 너무 고파. 오늘 하루 종일 축구 투어 했어. 원래 라이브 방송도 하려고 했어. 아 그치 라이브 방송도 하려고 했는데 하나도 안 좋아진 거야. 진짜 난 한국이 그리워. 이 빠른 인터넷 속도 진짜 아우트바만 빠른 거야. 여보가 그래도 뭔가 바로바로 소식을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그리고 우리 고향은 사실 민현에서 거리가 좀 있어. 2시간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밥을 먹고 돌아가면 10시, 11시? 11시 11시겠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보 고마워. 오늘 즐거운 하루였어. 나 인사드리겠습니다. 논산 딸기맨 체리 나의 사랑. 난 이미 분절됐어. 아시겠어요? 체리였습니다. 빠얀